가족과 함께 행복한 봄을 맞은 시골 방앗간으로 함께 가보시죠. 과거 떡방앗간이 많기로 유명한 전북 정읍의 칠성마을. 이제는 마을에 하나 남은 방앗간을 찾았는데요. 이맘때면 일손이 아주 바쁘다고 합니다. 어머나, 잠깐만. 이 푸른 것이 지금 다 쌓아. 설마 이것이 다 지금 쑥밭입니다, 쑥밭. 세상에, 아이고, 발목 많이 좀 쑥이잖아요, 쑥. 어머, 어머, 어머. 아니, 괜히 오셔. 아이고, 야. 이게 다 쑥이란 말이에요? 네. 어, 아, 근데 이거를 밟아도 되는 거예요? 내일 아침 일어나, 이거가. 아, 누웠다가 아침에 다시 일어나요? 네. 와, 이게 지금 다 쑥이에요. 하도 좋아서 이렇게 막 했네요. 오늘 그냥 이 쑥 다 집에 가져가서 향수로 쓰고 싶다. 향수로요? 자, 향수 좀 네. 갖고 와주. 네. 이 쑥하면 흔히 산이나 들에 난 걸 캐는 걸로만 알았죠. 6천 제곱미터에 달하는 쑥밭은 저도 신기했는데요. 이곳에선 언 15년째 밭에서 쑥을 수확하고 있습니다. 올 봄 처음으로 쑥을 캐는 이날은 마을 할머님들이 일손을 보탰는데요. 예부터 쑥 좋은 건 말하자면 할 말이 많죠. 쑥 안 좋은 것이 없어. 다 좋아. 옛날부터 이 쑥이 손 같은 거 비어도 쑥 쥐어서 붙이면 날아버려. 그렇게 좋아, 쑥이. 그중에 숙련 때 밥 못 먹을 때 딴 거 먹으면 부항 나고 쑥 먹으면 부항이 안 나고 좋았어. 쑥 농사를 생각한 사람은 어머니와 함께 방앗간을 운영하는 아들 방승환 씨입니다. 믿고 먹을 떡을 만들고 싶은 마음에 시작한 일이라네요. 어느 날 어느 분이 방앗간에 한번 오셨어요. 오셨는데 자기가 전날 풀약을 뿌렸는데 다음날 가서 보니까 이 쑥이 다 다른 사람이 그냥 모르고 돼가버린 거예요. 돼가신 거예요? 네, 농사를 지어서 이렇게 재배를 하지 않으면 믿을 수가 없겠구나 싶어가지고 제가 이제 한 15년 전부터 이제 직접 쑥을 이렇게 재배를 했죠. 직접 농사를 짓다 보니 인심도 후해졌습니다. 일단 많은 쑥을 떡에 넣게 됐고요. 이 10cm 정도의 어린 쑥만 사용해 더 맛 좋은 떡을 만들고 있습니다. 새참 드시고 하셔요. 아유, 아유, 엄마. 어머, 맛있겠다. 네. 우리 꼬마 손님이 온 새참을 들고 너무 맛있겠다. 알고 보니 방앗간집 손녀딸이 인기 스타더라고요. 더우니까 이거 맛있게 잘 드세요. 맛있습니다. 예쁜 꼬마 손님은 누구실까요? 하나밖에 없는 제 딸이에요. 아, 딸이에요? 인기 있을만 하네요. 박수! 아, 노래도 잘해요? 네. 뛰지 마라. 질라. 이 친구 배 꺼지는 얘기를. 아, 서희는 이제 11살인데요. 트로트도 곧잘해서 어르신들의 사랑을 독차지하고 있습니다. 아, 제법인데요. 네. 짠! 짠자, 맛있게. 아유, 너무 맛있겠다. 고소한 냄새. 이 쑥향 진한 개떡과 고소한 미숫가루. 다시 봐도 환상의 조합입니다. 맛있다. 나는 쑥버스에서 늙었던 게 이방이. 선배님, 선배님. 맨날 쑥국 먹고 그 밥이 먹고 개떡 먹고 이렇게 그게 그렇게 건강한가 봐요?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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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힘이 아이고 할머니! 올해 첫 수확한 쑥 이만하면 풍년이죠. 이렇게 수확한 쑥은 깨끗이 씻어서 바로바로 삶아두는데요. 씻으면서도 이렇게 티끌 같은 게 또 들어갈 수도 있고 육안으로 이렇게 보면서 해야 또 이제 그 적당하게 삶고 하기 때문에 삶은 쑥은 곧바로 얼려서 1년 내내 이 떡 만들 때마다 요긴하게 쓰고 있습니다. 착한 떡을 만드는 아들 승환 씨의 마음은 이 방앗간을 처음 시작하던 어머니의 마음과도 닮았습니다. 생계를 위해 우연히 방앗간을 시작한 어머니. 처음에 시행착오가 많았는데요. 이웃들은 떡보다 어머니 성품 때문에 방앗간을 찾았다고 하네요. 떡 만들지도 모르고 너무 떡하는 데 가서 구경도 안 하고 그냥 느닷없이 방앗간을 시작해가지고 겁나게 어려웠어요. 그런 게로
짜고 싱겁고 그냥 질고 그래도 사람들이 정으로 이제는 이렇게 기술자가 돼갖고 맛있다고 그냥 질었던 떡을 맛있게 드셔주신 우리 동네 분들에게 예. 감사의 인사를 진짜 감사해요. 진짜 감사해요. 물론 이제는 정이 아니라 맛 때문에 손님들이 찾고 있는데요. 아 정말 먹음직스럽죠. 제가 또 직접 확인을 해봤습니다. 이게 가수확한 쑥으로 만들었으니 그럼요. 와, 진짜 맛있죠. 쑥 향기가 그대로 살아있는데 너무 담백하고 맛있어. 갓 수확한 쑥으로 만들어서 그런지 이 쑥 절편 향기도 정말 진하더라고요. 아니 이건 쑥밥이에요? 네 맞습니다. 이 풍년농사를 이룬 쑥을 밥으로도 국으로도 향긋하게 맛봅니다. 어 세상에 오늘은 제가 이 노래를 안 부르려고 했는데 불러야겠네. 서희도 같이 해야 되겠다. 이쪽으로 가면 쑥구 쑥구 이쪽을 봐도 쑥구 쑥구 오 진짜 된장국 반 쑥반. 이거 맛있어. 쑥국이 너무 환상적인데 이게 쑥밥이거든요. 쑥밥을 이렇게 살짝 조셔가지고 너무 젖까지 침을 고이네요. 아유 정말 맛있었어요. 너무 맛있어. 입맛이 그냥 확 올라오네요. 뿌리 먹다 하나 죽어도 모른다는 속담이 여기서 나왔네. 진짜 아 거기서 나온 맛있어. 거예요? 아, 네. 진짜. 너무 맛있다. 쑥으로 차린 한상 앞에서 승환 씨와 가족들은 건강한 먹거리에 대한 소신을 다시 한번 되새깁니다. 어머니 포함해서 우리 서희 앞으로 아프지 않고 잘 행복하게 잘 살았으면 좋겠고 건강한 쑥 열심히 잘 키우겠습니다. 맛있고 건강한 떡을 만드는 시골 방앗간 어머니와 아들의 바람, 그 착한 마음을 앞으로도 응원합니다. 지금까지 전주였습니다.